안녕하세요, 토끼토끼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커뮤니티에 폴라 투맨 텐트 폭풍 할인한다는 정보를 올렸었죠. 저도 12월 27일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가 약 한 달 만인 1월 25일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구로 구입한 폴라 투맨 텐트 간단하게 구입기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언박싱 하고요. 뭐 리뷰라기보다는 아직 사용을 안 해본 그냥 개봉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훑어보는 정도로 오늘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 투맨 텐트는 국내 정식 수입업체를 통해서 35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디자인 패턴과 그리고 설치의 편리성 그리고 또 넓은 실내 공간으로 3계절 텐트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텐트죠. 제 경우는 미국 홈페이지에서 세일하면서 157불 50센트에 구입을 하고 배송비가 17불 20센트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보니까 배송비, 물품 대금 다 포함해서 19만 7천원 조금 안 되게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싸게 잘 구입을 했고요. 다만 폴라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국으로 바로 배송을 하면 배송비가 70불 굉장히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송 대행지, 배대지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오히려 배송비가 17불 20센트로 더 싸게 그렇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기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구하시는데 배송 대행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참조해주세요. 폴라 텐트는 무게는 2.7kg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순수 텐트만의 무게이고요. 제가 이렇게 직접 들어보니까 무게는 이 그 팩이라든가 이런 수납백, 이런 부자재를 다 포함하면 정확히 재봐야겠지만 약 3.5kg 전후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06입니다. 자, 제가 구입한 모델은 폴라 투맨 코럴 리프 패턴입니다. 산호초 디자인인데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니까 더 산뜻하고 이쁜 것 같아요. 자, 텐트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조금 저가 표시가 나죠. 살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링플라이 그리고 폴대. 나는 폴대는 이쁘네요. 이렇게 프린팅도 되어 있고. 자, 그리고 팩과 스트링. 그리고 이거 좋네요. 이 텐트가 손상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수선 패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마디가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에 임시로 쓸 수 있게 리페어 킷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 가격대로 생각하면 훌륭합니다. 특히 지금 보니까 리페어 킷이 종류별로 다 들어있어요. 와, 이거 좋네요. 심지어 이 메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킨 이것도 이제 찢어지는 경우에 쓸 수 있고. 와, 이거 사실 그 비싼 텐트도 있고 이렇게까지 리페어 킷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와, 이거 좋네요. 그리고 심지어 뭐 바닥은 또 이렇게 별도로, 그러니까 각 재질별로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도록 리페어 캣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훌륭하네요. 그리고 팩도 가격대로 생각하면 훌륭합니다. Y자 팩인데 캠프 바이브라고 이렇게 찍혀 있고요. 기대보다 훨씬 훌륭하네요. 자, 그러면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치 그 TV 안테나 같네요. 양 끝에 이렇게 Y자 형태, 그리고 중간에 리치폴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끝 부분 이렇게 고정시키고요. 자, 여기도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역시 아일렛에다가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 중앙 부분 밑으로 올려주세요. 여기 이렇게 걸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걸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앞쪽 리치폴 걸어주고요. 뒤쪽 리치폴 걸어주고. 자, 나머지 이제 클립 있는 대로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너 텐트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일단 설치하면서 느낀 것은 가격대에 비해서 만듦새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정말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굉장히 넓어요. 실내도 넓고, 그 다음에 이 측면이 이렇게 각이 없고 이렇게 옆으로 거의 수직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실제로 누웠을 때 머리, 발, 아래쪽 공간이 여유로운 거죠. 그리고 위 상단이 지금 내부는 다 메쉬인데 상부는 여기 솔리드 원단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위에다가 플라이를 쳤을 때 플라이에서 혹시 결로 같은 게 맺히더라도 이제 이 상부에서는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텐트 내부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부가 이렇게 솔리드 원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내부 실내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트리스를 깔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이렇게 머리 위에 공간이 충분하고요. 자, 누워 볼게요. 자, 누웠을 때도 머리 위쪽 발쪽, 자 보세요. 이렇게 누웠을 때 이 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니까 머리 위아래 이런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개방감 좋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사실 두 명이 쓰더라도 이렇게 누웠을 때 옷가지 같은 것도 좀 벗어놓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텐트가 딱 2인용인 경우는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좀 벗어놓고 이러려면 사실 불편함이 좀 있죠. 자, 그런데 요 정도 공간, 지금 이 상당히 넓은 텐트인데 이걸 깔고도 요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기에다가 소지품 혹은 뭐 옷가지 같은 거 벗어놓고 이러면 굉장히 이제 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부분 정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에 뭐 고리 같은 거, 랜턴 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뭐 더 바라자면 여기에 이렇게 기어 해먹 같은 거 하나 달려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가격대를 생각하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에다가 플라이 한번 씌워 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에 이렇게 아일렛 거는 고리가 있어요. 아일렛 거는 고리 이렇게 걸어주고, 자 여기 아일렛 고리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걸어주고요. 반대쪽 마찬가지로 아일렛을 결합시키겠습니다. 자, 상부에 네 군데 아일렛을 먼저 결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 자, 이렇게 리치 폴 때 네 군데 결합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벨크로 스트랩이 있죠. 자, 벨크로 스트랩 장착해 줄게요. 이쪽으로도 안쪽에서 벨크로 스트랩 장착해 줍니다. 자, 이게 좀 번거로운 것 같아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혹시 이제 바람이나 이런 영향에 아무래도 좀 덜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아일렛 바닥에 이렇게 끼우도록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자, 이쪽도 아일렛을 볼 때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반대쪽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벨크로 스트랩이 중간에 한 개, 그리고 양쪽으로 또 한 개씩 해서 총 세 군데, 반대쪽도 세 군데 해서 합이 여섯 군데 벨크로 스트랩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홀 엔드에다가 아일렛을 결합을 시켜주면 되죠. 자, 길이가 안 맞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길이를 이렇게 당겨서 최대한 평평하게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팩다운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리고 입구 쪽 이렇게 이쪽 저쪽 이렇게 두 개를 팩다운 해주면 텐트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디자인 패턴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훌륭하죠?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그 우레탄 창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를 보는 그 느낌도 좋고요. 그리고 큼지막한 폴로 로고 또 나름 이쁘게 프린팅 된 것 같아요. 텐트 스킨은 나일론은 아니고 폴리스터 30대니어 립스탑입니다. 물론 폴리스터가 나일론보다 고급 원단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폴리스터가 오히려 나일론보다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폴리스터가 내구성은 나일론에 비해 약간 약한 면은 있지만 대신 습기 강해요. 그래서 비가 혹시 온다고 하더라도 원단이 처지거나 그런 현상은 없고 특히나 이렇게 패턴 디자인이 들어가는 경우는 나일론은 원단 특성상 이렇게 착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부득이하게 이렇게 폴리에스터 원단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뭐 대신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처지지 않고 팽팽하고 그런 점이 또 나일론보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동계에 쓰기에는 약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내부 메쉬고 또 바닥에 플라이도 상당히 뜨기 때문에 동계에 사용하기에는 약간 무리는 없지 않아 있지만 봄, 여름, 가을 3계절로 쓰기에는 훌륭한 텐트가 아닌가 싶네요. 당장 이 새 텐트와 함께 또 캠핑을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아직은 조금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따뜻한 봄날이 오면 폴로 텐트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많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뵐게요. 토바. What? 주머니 옆에 있어. 어? 예쁘네. 완전 이쁘지? 자기 처음 보는 거잖아. 나도 처음 보는 거지. 자기 완전 크게 나와. 이렇게 찍으니까. 근데 되게 넓네. 넓어. 두 개 살 거 그랬다. 맞아.